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스쿨 캠퍼스 대표교수 황정화 박사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과학기술자 황정화 박사를 환영한다는 뜻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여섯 번째 영입인재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영입인재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화 박사를 모셨습니다. 황정화 박사는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포스텍으로부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에 선정된 바 있고 많은 강연과 저술을 통해 후배 과학도들에게도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군집위성 도요셋 개발자이며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과학도입니다. 한국은 누리호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반열에 들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과학계 카르텔 등으로 해서 R&D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구 폭발, 자원 고갈, 기후위기 속에 우주 진출은 필연이 되었고 우주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을 좌우할 국가 경쟁력의 척도나 다름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셈인 누리호 개발은 우리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 섞인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부족한 정부의 지원 속에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항공우주청 신설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R&D 카르텔이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 17% 줄었고요. 항공우주연구원도 6.5% 삭감됐습니다. 우주항공 과학 분야의 100년 대기의 뿌리가 흔들리고 현장에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만회하고 과학계 기술계에 힘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예산 정책이 현장의 혼란과 좌절을 불러왔지만 민주당은 과학기술 개발 예산 지원 확대는 물론 대한민국 현장 과학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황정화가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자존심, 황정화 박사의 영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주를 향한 꿈을 민주당에서 국민과 더불어 함께 꾸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황정화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재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화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이재명 당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성실한 부모님 아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중학교 때 참여한 교육청의 과학영재교실에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의 재미에 눈을 뜨게 되면서 과학고등학교와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고 황정화라는 이름 석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물리학자로 성장했습니다. 20여 년간 과학자, 교육자로 연구와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많은 기여도 나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자,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 자괴감을 통렬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후퇴하게 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 과학기술 위성 1호 개발을 시작으로 2023년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하는 위성군인 도요셋 위성 개발까지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학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4.25 정찰 위성 사업을 전문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고체 우주 발사체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체 발사체와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의 위성을 우리의 로켓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국방의 개념이 우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육군 미사일 개발의 자문위원을 맡으며 국방 우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주 국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주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 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여러 호재로 인해서 한층 높아져 있었던 현장의 과학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침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주 항공에 대한 몰이회와 푸대접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다누리의 연이온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격에 맞는 파트너십과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의 신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우주청은 전 세계의 우주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R&D 카르텔 논란은 말하는 것조차 참담합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만든 현장의 과학자들의 사기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갈라먹기식 R&D 한마디에 R&D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학계는 연구 인력을 줄이거나 연구 자체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에 대해서 과학 예산 분야의 챔피언이었던 대한민국이 예산 삭감하는 충격을 던져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R&D 카르텔이 대체 무엇입니까? 5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과학자들에게 이런 처우를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과학은 100년 대계입니다. 100년 계획에 걸맞는 비전을 가지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쏘아올린다는 소명의식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을 연구할 때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무제한 권력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과학을 지키기 위해 이제 연구실을 나와 정치의 장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자주 국방과 국방 우주, 전략적인 우주 개발과 국제협력, 과학기술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과학기술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정화 박사의 정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점퍼를 입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축하와 응원의 마음으로 목도리를 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미래가 온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할 테니까. 예, 예.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황정아, 파이팅!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황정아, 파이팅! 야, 머리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었네요. 생각보다.